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이런 이번 영화가 아주 쓰레기로 몰았는데 김구 선생도 그 욕심꾼들은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 양심적으로 그랬다고?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순수하게 민족 통일을 위해 그랬다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뭐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이승만한테서 권력을 뺏으려고 발악을 했다. 이렇게 관점을 갖고 보니까 그러려고 북한까지 손잡았네. 이제 진짜 쓰레기다. 계속 그 대통령 선거였는데 이승만이 74세인데 그때 몇 표였죠? 몰표 나오고 김구는 6% 나왔다. 열몇표 나왔거든요. 그 건국전쟁 영화 보신 그 우파분들이 신난 게 팩트다, 팩트다는데 제일 모지란 말이에요. 팩트지 않냐는 이런 말이. 사기당할 때그 부분적인 팩트만 보여주고 사기치는 거거든요. 전체 스토리를 안 보여줘요. 뭐 부분 부분만 보면 팩트거든요. 팩트다, 팩트다 하다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봐라, 김구 6%, 6점 몇 프로 나오고 이승만 압도적 지지 나오지 않느냐.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그 선거에 김구는 안 나갔어요. 자기 절대 찍지 말라고. 자기는 단정 절대 대통령 안 한다고. 단독 정부에서는. 찍지 말라고 했는데 13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왜 그러냐. 그때는 써내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누구, 그 간접 선거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는가를 써내는 거예요. 써내지 말았는데도 13표나 써낸 거예요. 그럼 요 얘기는 안 해요. 김구랑 이승만이 이렇게 압도적 차이 나는 거 봤지? 딱 끝. 팩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 팩트로 계속 넘어가는데 계속 사기당하는 거죠. 원하는 것만 보여주니까. 팩트, 팩트. 그리고 그게 공정한 영화가 되려면 이승만이 그 학살이나 여러 가지 책임져야 될 것들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다뤄요. 그러니까 지극히 치우친 빠들의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이해해요. 왜냐면, 아니, 조국으로도 영화 만드는데.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빠들끼리 보는 거는 자유고, 뭐, 상관없는데, 갑자기 팩트, 팩트 하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이러면 좀 심각하죠? 조국 빠들끼리 보는 건 좋은데, 팩트다, 이것이 하면, 이제, 그러면 역사학자가 나서야 되거든요. 그게 팩트가 아니라 부분적인 팩트고 전체 그림은 이런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좀 역사학자들이 해줘야죠. 뭐 제가 할건 아니고 저는 큰 흐름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정말 부분적 자명이다. 이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저기 자기들끼리 또 잔치 벌이시는데 이제 재뿌린 격이 되니까 와서 욕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이제 역사학자들이 또막 이제 막 움직이고 하더만요, 이제야. 왜냐면, 아, 그런 영화를 내가 왜 봐? 하고 안본 거예요, 다들. 보고 뭔 말을 해야죠. 아무튼, 그래도, 왜냐면 팩트 팩트 하면서 또 사회 전반 분위기를 바꿔가려고 하면은 그때는 나서야죠, 학자들이. 근데 또 이러면 이제 또 좌파들이 이제 아무튼 또 나서겠죠. 좌파들은 또 문제가요. 무조건 이승만 대통령 잘한 것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무조건 또 쓰레기로만 몰려고 하고. 그래서 반동으로 저걸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걸 부른 거죠. 계속 쓰레기라고만 하니까. 근데 맨 먼저 나서서 쓰레기라고 한 사람이요. 박정희예요. 저딴 게 무슨 독립운동이냐. 미국에서 호의호식. 그 실제로 독립 후에도 정치 경제 살려는 거뭐 있냐 다 죽여놨지. 그래서 내가 나섰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왔다니까. 의도적으로 지독하게 깐 거는 박정희죠. 거기에 좌파들이 숟가락 얹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일 때는요, 김구 역사를 지웠어요. 백범일지 금서 만들고요. 다 김구를 흔적을 지우기 했고요. 박정희가 딱 되고는 이승만 지우기를 나섰어요. 이승만을 계속 역사에서 지웠어요. 계속 우린 이렇게 좀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서 살아온 거죠. 이제는 뭐, 이제는 다 열어놓고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파가 건국전쟁 영화를 낸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파도 이승만도 제대로 봐야 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본 거죠. 왜냐하면 좌파 영화는 늘 나왔지만 우파 시각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막 이런 이 우파 정권 때 아니면 언제 나오겠어요? 원래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는요, 연예인들까지 다 기독교라고 커밍아웃 난리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은 나도 우파더라고 막 커밍아웃 한참 할 때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정권이. 좌파 때또 얼마나 좌파 커밍아웃하고 난리인데요, 연예인들이. 그 흐름 따라 계속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파 정권 때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때 또 중을 잡기 위해서 움직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높이 사요. 다만 우리는 중도 입장에서 아닌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왜곡하면 안 되니까 말씀 잠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김구은행은 절대 거기 그 단독 정부에 절대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건 자기 치욕으로 알았어요. 내가 할 일은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남은 생을 쓰고 가야지 단독 정부에 참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국 공사 중에 유엄안이라고 유엔 쪽 대표 자격으로 김구 선생 찾아와가지고 장개석의 뜻을 전한다며 장개석도 지금 김구한테 뭔가 발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랑 김구 선생 얘기한 거 듣고 장개석도 발표하려고 총통도 기다리고 있다. 나랑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들, 김구 아들 친구다 하면서 이제 원래 이제 또 알던 사이고. 그 유엄한의 그 대화록을 가지고 이번 영화에서 김구 선생을 쓰레기로 만들어요. 그때 대화 때그 우리 측 장개석 측 입장은 당신이 지금 반공정부 지켜야 되지 않냐. 공산주의가 내려오고 있는데 지켜주길 바라니까 이번 정권에 참가해서 부통령이라도 하시라. 계속 부통령을 밀어요. 김구 선생은 안 한다 그래요. 단독 정부에 나는 안 한다. 그리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핑계대는 게 내가 반미주의자로 찍혀서 미국에 내가 이 정부에 참가하면 미국 원조 못 받는다. 안 한다. 그래도 또 아이 이승만도 원래 반미로 찍혔다가 지금 잘하지 않냐? 하기 나름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 말도 되게 합리적이에요. 계속 참가하라는 거예요. 참가해서 막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해요. 내가 이번에 북에 갈때 가서 보니까 북이 전쟁 준비 다 끝냈더라. 지금부터 준비 안 한다고 해도 그대로 밀고 내려와도 우리나라 금방 그 수중에 들어간다. 인민공화국 선포된다. 걔들이 내려오면 그 정도로 그 힘이 차이가 난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안, 이 단독 정부에 나못 들어간다. 이 말을 이 영화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김일성이랑 이미 연석회의 때 결탁을 해가지고 그때는 미군 철수하라고 해놓고 소련이나 미국 다 같이 철수하라고 해놓고 전쟁 안날 거라고 해놓고. 그래놓고는 내려와가지고는 속으로는 전쟁 나서 질거다 알고 있었고 김일성이 정복하면 그때 같이 짝짝꿍 해서 이승만 정부 타도하고 한자리 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영화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 하는 게 무서운 게 그럼 이 말한 건 팩트잖아요. 근데 역사학자 한 놈도 등장을 안 해요 영화에. 역사학자가 없다니까요. 교수 그러면 역사학자인 줄 알아요. 교수. 역사학자가 등장을 안 해요. 역사학자가 아니냐, 역사학자냐의 차이가 뭐냐면요. 이 맥락을 읽어야 되거든요. 왜 이런 대화가 있는지. 그 비밀 문건 하나. 그게 어디서 발견되냐면 이 화장에서. 이승만한테 그 유엄한이 복사본, 카피본 하나 요약본 주고 가요. 김구랑 이런 대화 나눴다 하고. 그럼 일단 김구 선생은 이게 이승만한테 들어갈 정보인지 아닌지부터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치가가. 일단 이승만한테도 이 정보가 얼마든지 쓸수 있다는 거 알고 얘기했겠죠.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니네 정부에 나 절대 못 들어간다. 부르지 마. 이 말이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아, 난막 반미주의로 찍혔단 말까지 한 거죠. 그리고 연석회의 가서 있었던 일은요. 북한한테 이용만 당했다고 하는데 그걸 또 이해 못 하는 거예요. 민족 통일 여러분이 민족 통일주의자인데 지금 김일성은 김일성대로 단독 정부 열려고 하고 남한은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막고 싶은데.
근데 여기서 이 건국의 아버지로서 이승만이 의미가 있는 게요. 단독 정부라도 열었던 게 현실에 맞았어요. 그쵸? 당시 시세에. 그러니까 이승만은 인정받을 만한 부분이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것만큼 우리가 왜 하나만 취하고 하나 버려야 되는지가 의문인 거예요, 저는. 그만큼 중요한 게요. 절대로 또 남한에서는 김구가 단독 정부, 양 나라의 단독 정부 남북을 막고 통합으로 가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요거는 그냥 단순히 무시하면 끝이냐는 거죠. 시대에 어두워서 이랬을까요? 시대에 어두워서 자기가 한자리 해먹으려고 저랬을 것이다 라고 이승만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도 맞고요. 북한 단독 정부도 맞고 여기도 맞고 뭐라도 미소 양군 철수시키고 여기서 뭔가 통일의 기틀 마련해 보려고 마지막 수를 쓴 거죠. 김구가 가서. 이용당할 줄 알고 갔죠. 가서 합의된 사항이요. 이거였어요. 미소 양군 철수시키고 우리끼리 절대 무력 도발하지 말고 단독 정부 세우지 말고 우리끼리 통일 정부 세워보자. 요걸 합의하고 온 거예요. 그때 매국군 철수하라는 의미는 이게 아닌 거죠.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의미로 김일성하고 서약을 어떻게든 하고 왔다고. 이거 안 지켜졌죠, 당연히. 안 지켜졌지만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통일할 때 그때 했던 통일 협약, 요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김구는 이미 단독 정부에 자기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엄한한테 그런 거예요. 난내 역할이 있으니까 지금 북한이 이미 내려올 준비 다 했어. 그러니까 내가 남한의 단독 정부에 참여해봤자 그거 못 막아. 나는 정부에 참가 안 하고 민족 통합주의자로서 내 역할을 할 테니까 나 부르지 말고 너네는 너네 정부 만들어 알아서. 북한 내려오는데 어차피 막을 사람도 나야. 내가 어떻게든 이 부분을 막아볼 테니까 너는 그거 해.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읽으면 이 소리인데 팩트 해가지고 딱 붙여보면 와, 이쪽에서는 북한, 김일성은 짝짝꿍해서 미군 철수하라고 외쳐놓고, 이쪽에서는 철수하면 사실 바로 내려올 상황이야. 나라 이미 끝났어. 나만 다 먹힐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 단독 정부 참가 안 해. 김일성이랑 나중에 단독 정부 싹 무너뜨리고 한 자리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김구의 이중성, 김구의 유선자 해서 김구의 진실을 알았다고 딱 하는데, 다른 거다 떠나서 평생 김구가 보여준 모습을 안 보고, 유어만이란 사람이 그것도 이승만한테 준 카피본 보고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고 떠드는 게 역사학자들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든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아니라 찌라시에 되게 강한 사람들. 보고 싶은 거 하면 보고 싶었던 빠들. 그 사람들만 선동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팩트요. 팩트지 않아요? 이 문건은 팩트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을 왜, 돈 내고 왜 배웁니까? 사관부터 다 배워야 되거든요. 흐름 속에서 역사를 읽는. 그러니까 김구는 시세에 어두웠다. 요걸 밀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은 시대에 밝았다. 시세에 밝아서 미군을 이용해서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워줬다. 그거 감사한 일이고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사할 일이에요. 북한으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건 그건데요. 김구가 이미 어떻게 주도권을 이승만한테 뺏긴 시점에서 자기 뜻대로 어차피 통합은 못 시켜요. 하지만 죽기 전까지 민족 통일 운동을 자기는 하다 가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나 단독 정부에서 부르지 마라. 내 역할 따로 있다. 지금 북한 밀고 내려올 준비 다 해놨다. 그걸 내가 막아야 된다. 요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나 부르지 마라. 내 역할 따로 있다. 그거를 그렇게 읽어버리면 읽힐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흐름 속에서 안 보고 팩트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게 부분적 자명에 빠지면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유튜브 떠드는 사람들 보세요. 역사학자가 있나? 그쪽 빠들 찌라시 유튜버들만 있죠. 하나 물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김구는 시대에 어두웠다. 원래 시세에 제일 밝은 사람들이 호리피의 욕심꾼들이거든요. 욕심꾼들이 제일 밝아요. 그래서 욕심꾼 소리 듣는 거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둘다 쳐주자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승만이 대통령이 세워놓은 대한민국에 살고 그 혜택을 입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 아니에요?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도. 하지만 민족적 관점에서는 김구 선생이 끝까지 민족
주장하다 돌아가셨는데 이걸 위선자 만들고 쓰레기 만들고 끝내면요. 우리 민족의 자산을 잃는 거예요.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냐는 거죠. 둘다 가져가면 되는데. 국가적으로는 이승만이, 민족적으로는 김구 선생이 그 당시 우리나라의 큰 흐름을 본 지도자였다. 이쪽은 그 당시 정세에 밝았다면 김구 선생은요. 더큰 흐름, 멀리 보신 거죠. 민족이 통합되려면 통합의 기틀을 여기서 일단 한번 업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기틀을 마련해. 그럼 우린 둘다 가지면 되는데, 빠들은 꼭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가지라고 한다고 외친단 말이에요. 거기 그것만 보셔도 빠인지 이게 전체적인 중도적 시각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공과 공과를 얘기 안 해주고, 한쪽은 공만 얘기하고, 한쪽은 과만 얘기하면 빠인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주장한다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건 학자도 아니에요. 그 진짜 역사학자 중에도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미 빠가 돼버려서 그래요. 근데 원래요, 역사학이라는 건요, 정말 치우치지 않게 중간적 입장에서 그 탐구해야 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요, 오히려 말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진짜 역사학자들. 왜냐면요, 이런 공도 있고 이런 과도 있지. 뭐 물어보면 항상 이런 공이 있고 이런 과가 있지는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답답하는 게 역사학자예요. 근데 역사학자가 되게 명쾌하고 선동적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한쪽으로 경도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역사학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료를 중도적 시각에서 열린 시각으로 꼼꼼히 보고 역사학은 증거주의라 증거 없으면 말 못하기 때문에 나의 뇌피셜이야 이건. 이건 증거 있는 거야. 이걸 명확히 구분해서 얘기하고요. 안 그러면 논문을 못 써요. 아무리 멋있게 써가도요. 증거 있어? 네 뇌피셜 아니야? 그러면 무너져요. 그럼 빻고 먹어요. 한 학기 또 파야 돼요. 증거 있나? 막 이렇게 철학이 아니란 말이야. 철학은 논리만 맞으면 돼요. 역사는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가설을 주장해야 되고 중도적 시각이라서 요 얘기하면 만만큼 또요 얘기를 해요. 반대적인 얘기를.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는 명쾌한 걸 원하고 있는. 누가 나쁜 놈인가요? 나쁘다고만 하기에는 또 이런 사례가 있고 뭐 이렇게 하기엔 또 이런 사례가 있어서 막 그러면 약간 물어보면 이제 안 물어보게 돼요. 재미가 없거든요. 제가 만난 진짜 역사학자들은 다 재미가 없었어요. 뭐 하나 박사일수록 더 재미가 없어요. 석사들이 큰 소리 치고요. 박사로 되면 더말 조심해가지고 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찌라시 쓰는 사람들이지 역사학자가 아닌데 찌라시들이 팩트를 외친다. 이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팩트도 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파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빠 문화가 되게 그래요. 상대방한테 공부하라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패미들도요. 상대방한테 공부하라. 항상 자기들만이 진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유튜브 한편본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나랑 의견이 다르잖아요. 이 진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공부하라. 요게 이제 만연한 이 시대의 지금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그렇게 놀고 있다. 학당 분들이라도 이제 이런 거좀 피해 가시게. 막 상대방한테 공부하라. 막 이러지 마시고. 자명하게 이끌어 주세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 건국전쟁에서 김구 선생 모는 건 그거 하나예요. 계속 이승만 찬양이죠. 이승만이 미국에 살아서 시대를 꿰뚫어봤다. 그런 부분이 있죠, 당연히. 미국의 흐름을 알잖아요. 미국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중용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한 상해 임정 보통을 이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저는. 상해 임정을요, 그대로 이어왔어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여운형이 그 전에 건준을 만들어서 자기가 또 권력력이 센 사람이라, 이승만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 권력력 센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에 큰일 해요. 욕망을 적당히 채워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만자고 원래 해요. 자기가 뭐한 자리 하려고. 전국적으로 조직을 깔아놓은 거예요, 건준을. 근데 이 건준의 전국적으로 그 조직망에 막그 포섭됐던 인물을 봐줘도 상해 임정이 오길 바랬단 말이에요. 미군정이 막았죠. 상해 임정 인정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상해 임정 법통을 미군정이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만약에 정치 제도를 이 나라에 뭐 이렇게
체계화했으면 이승만이 대통령해도 할 수도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상해인정법통이 꼭 김구가 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김구도 이승만한테 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나보다 지금 시대에 밝다고 그 미국이랑도 잘 협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그러니까 장관 자리 하나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만족할 양반이 아니죠. 근데 이승만은 대통령 안 하면 못 견뎌요. 그 자기 권좌에 도전한 사람들은 다 죽이거나 없앴어요. 그런데 이권국정제 영화 시작부터 독재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시작해요. 장기 집권했을 뿐 독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마셨을 뿐뭐 이렇게 음주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시작하니까 빵 터지죠. 3.15 부정선거도 이기붕이 한 거다. 이기붕이 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으면 졸라 무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아닌 소리를 하면서 막 넘어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이기붕이 했구나. 우리가 속았네. 팩트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임정법통을 이었으면 많은 잡음을 줄이면서도 그 당시 우리나라 인재들을요, 더 활용할 수 있었을 거다. 저는 이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이상적인 얘기란 거 알아요. 다만, 이제 안타까워서 한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아주 이거 세우신 분이라서 못 막아요, 아무도. 그래서 그 누가 도전했는데 몰아서 죽였잖아요. 사법살인도 서슴지 않고 하는데, 그런데도 독재가 아니라 그러면 독재는 뭘까요? 어떤 정도 해야 독재가 돼? 정적들 사법살인하고 이러는데도 독재가 아니라. 이런 의식이 무섭죠. 그러니까 뭐 더한 것도 하실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독재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런,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라고 드리면. 그래서 김창수 선생 같은 경우가 이제 성균관 총장, 초대 총장 하신 분. 임정법, 이분도 여운형이 와서, 이분이요, 임정에서 여운형이 하도 일본한테 정보 넘겨주고 돈 받고 이래가지고 벼르다가 다구리를 몇번 놨어요. 그래서 반 죽여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죽여버리려고 임정에서 청년들이 죽입시다, 그냥. 그러니까 김창숙이 말렸어요. 관종이라서 그렇지. 죽이지 마라. 그래도 어디 쓸 사람 아니냐. 그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실토했다고요, 여운형이. 받긴 받았는데, 정보 주긴 했는데, 나도 주고받고 한 거다. 그러니까 더큰거 얻으려고 준 거다. 이런 말 하고. 그러니까 늘 임정에서 의심 샀던 사람이에요, 여운형이. 그런데 이 사람이 조직을 막, 국내 조직을 다 깔아놓고 이러면 신뢰를 얻을 수 있었겠어요? 평소 처신이 그랬는데. 근데 한쪽으로는 좌파들은 너무 좋아해,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왜 잘생김이 기준이 돼요? 잘생겼지 않냐? 미치겠어요. 저 대학 때 선배 누나들이 잘생겼지 않냐? 여운이 형 말씀. 아, 어떻게 뭐라 그래요? 막 이렇게, 막그 근육 키운 막 이런 사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시 진짜 잘생겼다고 되게 유세를 하신 분이 많이 먹혔고. 그래서 막 여대생하고도 애도 낳고 막 여러 가지 재밌는. 그래서 막 거기 그쪽 분들이 노인네한테 뺏겼다고 한탄했다는 그쪽 일본 유학생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 애를 또 본부인한테 들여다가 키워요. 그래서 자식이 아홉인데 아홉 중에 하나가 거기 고 여대생이 나온.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 당시 진짜 잘생겼다고 있잖아요. 얼굴값 하신 분이다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언변이 워낙 좋고 인물이 좋고 하니까 어필되는 게 많죠. 그러면 또이 사람도 욕심이 난 거죠. 자기도 최선을 다해본 거죠. 근데 좌파들은 지금 여운형을 최고의 그 당시 양심적 민족주의자라고 해요. 그럼 저도 또 돌아버리겠네요. 좌파. 좌파 거 보고 원래 제가 돌아버린 줄 알았는데 저기 가장 양심적이었다고 이제 막. 그래서 당시에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됐을 수는 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볼 정도로. 근데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늘 의심사고. 죽여야 되나 할 정도로. 그리고 친일파로 완전히 밀정으로 그 여겨져가지고요, 임정에. 죽이려는 거 김창숙이 막을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김창숙을 또 건준에다가 넣어놨어요. 한 자리 줬어요. 그런 김창숙마저도, 한 자리 맡은 김창숙마저도 아니다. 무조건 상해 임정 법통을 이어야지 건준이 이러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또 앉혔어요, 여운형이. 이승만도 거절했어요. 나 거기 너네 노는데 안 낀다. 장안파라는 공산주의 계열 서울의 그 장안파 당시에 그 사람들의 중심이 돼서 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뭐하러 끼겠어요. 근데 지금 좌파들은 해방전국에 박헌영을 원래 추종하다가 박헌영이 6.25때 저쪽 편이니까 지금 너무 세잖아요, 박헌영. 그럼 그중에 찾다 보니까 여운형인 거예요. 여운형이 잘생겼고 여러 가지 당시 인망도 너무 좋았고. 여운형을 밉니다, 지금. 그쪽은 좌파는 여운형이 했어야 된다요, 지금. 이쪽 우파들은 이승만이 했어야 된 이제 한게 맞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쓰레기였다. 근데 아무도 상해 임정법통을 헌법에는 임정법통을 잇는다고 해놓고 아무도 임정법통을 안 쳐줘요. 그건 그냥 추상적인 문구지, 그걸 뭐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임정법통을 잇는다고 하면요, 이승만은 좋아했어요. 자기가 초대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다르게 보면요, 임정에서 두 번이나 탄핵되신 분이에요. 좀 웃기죠. 임정법통을 잇는데 두 번이나 탄핵됐고, 4.19 때또 탄핵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으로 이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이죠. 그러니까 혼자서 국부 못 먹는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국민들을 학살했어요.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 얘기 안 해주고, 잘한 것만, 그 덕에 우리가 살았다는 극우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요런 게 문제죠. 우리는 그냥 알고 가면 돼요. 홍의각당이 다른 건 아닌데, 양심사관은 가져야죠. 그쵸? 요런 사안을 보는 양심적 시각이 뭐냐. 그러니까, 이 정도 그림 그려놓고요. 공과를 다 인정해 줘보세요. 여운형도 잘한 게 있죠. 그러니까, 잘한 거, 못한 거 쳐주되, 큰 그림을 이렇게 잡고 가시면, 김구도 못한 거 많고요. 김구 선생은요, 테러로 흥한 자가 테러로 가는 겁니다. 억울할 게 없어요. 그분은 테러로 당했어. 이분은 테러에 능한 분이라 김일성도 테러하신 분이에요. 김일성도 테러하라고 보냈. 근데 김구 선생 희하에 테러 조직이 있고 이승만 희하에 테러 조직이 있어.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각자 테러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막 이합집산하면서 당시 전국에서 엄청나게 서로 테러를 합니다. 암살 조직이 따로 있었다고요, 각자. 그러니까 테러로 이렇게 이분도 계속해서 일 처리하신 분이라, 그분도 한계가 있어요, 김구 선생도. 우리는 그런 걸 실도 안 쳐줍니다. 이상한 거니까. 그 잘못된 습이, 일제 치하에서 쌓인 잘못된 습이 있는 거죠. 근데 김구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승만도 들어오자마자 서북 청년단 데려다가 제주도 인민들 학살하고, 그 아주 그냥 사람을요,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암살자 조직들을 갖다 쓰신 거예요, 서로. 특히 이승만도 정말 잘 썼어요. 지금까지도요, 그 서북 청년단들이 어떻게 그 국민들 죽였는지 보시면요, 못 읽으세요, 여러분. 어떤 살인 사건보다 잔인하게 아무 무고한 조직 경찰 가족들을 다 가서 쓸어버립니다. 다막 목다서 죽이고 난리가 아니니까 그 행적들을 아는 사람들은 치가 떨죠. 공산당에만 치가 떠는 게 아니라요. 이승만 정권에도 치를 떨어요. 그분들이 지금 다 많이들 가셨죠. 지금 영화 보면서 건국 1세대한테 이 영화를 바칩니다 하면서 막 감동하고 하는 분들 건국 1세대는 없어요, 지금. 4.19 세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4.19 세대한테 이 영화를 바치긴 되게 애매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막 그냥 노는 거죠. 자기들 코스프레 하듯이 재밌게 노는 거, 빠놀이 하는 거라서 저는 뭐 기분 내시려면 내시는 건 좋은데, 역사를 왜곡시키면 또안 되니까 저도 얘기를 안할수 없어서 한 거예요. 역사를 왜곡시키지는 말고 놀아라. 이렇게 놀려면요, 과오도 인정하면서 놀면 돼요. 이승만이 이런 잘못했지, 이런 잘못했지. 하지만 이건 진짜 잘했지. 요 정도는 해줘야지. 좀더 온건한 바 문화 아닐까요? 잘못했다고 남이 욕하면요, 맞아, 그랬어. 근데 이게 너무 크지 않아? 뭐 이런 정도면 저는 오히려 이 정도면 훌륭하다. 바로서 참 훌륭하다. 근데 절대 인정 안 하면서 훌륭하다고 하고 남들만 까면요,
비양심이 너무 심하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말게요. 아니, 김구 선생 우리가 알아요? 솔직히? 몰라요. 마찬가지로 이승만 자기들이 알아요? 몰라요. 똑같이 이승만 모르는데 지들은 이승만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럴 뿐이 아니다. 그것도 웃기고. 불교분들도 웃겨요. 어제도 제가 청하스님 테이프 듣는데 인류 역사 성인 중에 부처님같이 원만하게 끝까지 깨달은 분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 리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찜찜하지 않아요. 인류 역사 모든 분을 본 적도 없을 거고. 그쵸? 공자도 만난 적 없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도대체. 저는 안 합니다. 절대. 뭘 한다고 인류 역사상 부처님이 끝까지 가고 나머지는 끝까지 못 갔고. 막 웃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찜찜한 것만 줄여도 우리가 엄한 짓덜 하지 않을까. 자명한 거 못해도 찜찜한 거좀 줄여가는 게 저는 그게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못 믿는 게요. 만약에 뭐 부처님만 최고 이런 분들, 제가 이런 말 하는 분들을요, 보면요. 금방 또 사이비한테 넘어갑니다. 청하스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허황된 얘기 하신 분들이요. 나중에 또딴 데가 있어요. 이게 다 부질없는 소리인 거예요, 다. 그래서 그런 소리만 안 해도 우리가 꽤 자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깨워서 육남매 출동 잘 시키시는 게 훌륭한 겁니다. 당장에 막그 당장에 나는 사리 판단 잘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가 자명한 거예요. 빠들이 막 뭐라고 해도요. 나는 찜찜하다 안 된다가 자명한 거고요. 날 설득해 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럼 나도 너한테 얘기만 들을 순 없다. 좌파 얘기도 듣겠다. 양쪽 얘기 다 듣고 더 자명한 것만 난 취하겠다. 항상 이런 자세만 가지시면 이 자세를 취하시는 게 자명한 거예요. 답이 나서 자명한 게 아니라 이런 자세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고 항상. 빨리 결론 내고 싶어 하시는데 자명한 이 우주가요. 그렇게 자명하게 결론 딱딱 나게 돼 있질 않아요.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이승만도 모르고 김구도 모르고 당시 사회상도 모르고 세계 정세도 모르겠는데 그 자명한 결론이 빨리 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결론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안 나지만 자명하게 누구 말이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게 자명한 거죠. 그런 안목이 있는 게 자명한 거죠. 이런 걸좀 즐기시면 좋겠어요. 빨리 결론 내려고 하시면 사기꾼한테 꼭 당합니다. 선동꾼한테 당합니다. 한번 선동되고 나면 그렇게 명쾌하고 자명한 게 없어요. 왜? 완전히 치우쳤기 때문에 그래요. 치우쳤기 때문에 갑자기 내 길이 밝아 보이고요. 남들이 다 못나 보이고 이제 나만 되게 밝은 길 가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한번 치우치고 나면 지들끼리만 얘기하거든요. 점점 더 밝아져요. 사실은 점점 더 잘못돼 가고 있는 건데 점점 더막 자명해져요. 서로 막 빠끼리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자명해지죠. 김구가 쓰레기래. 크, 내가 짐작은 했는데 그랬구나 하면서 서로 막 점점 듣고 싶은 얘기만 서로 해주니까. 누가 지금 학당에서도, 아니 학당 강의 듣는 분 중에도 제가 너무 미운데 뭔가 어둠이 있을 텐데 쟤도 하는데 누군가가 유능식 어쨌대 그러면 쏙쏙 들어오죠.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군. 그러니까 자기 확증 편향이라든지 뭔가 잘못 생각한 거에 신뢰를 주는 증거를 발견하면 우린 그냥 믿어버려요. 나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 이번에 보세요. GD 마약 누가 봐도 마약한 것 같았잖아요. 근데 마약했다더라 하니까 다 마약했다고 100% 확신하고 막 유튜브 찍고 막 했다가 다 급선회 하느라고 다들 힘들어 했어요. 내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상한데. 근데 진짜 조사까지 운석 나오니까 뭐할 말이 없고. 근데 아무리 봐도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확신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랬다들 하면 우린 물어보지 않고 끝난다고요. 한 걸로. 좀더 기다려보고 해도 될 텐데. 조사를. 거기까지 우리 못 기다려요. 딱 결론 나버립니다. 오늘 그 영화 때문에 바 얘기 좀 했네요. 바들. 바의 세계. 우리가 양심바가 되세요. 나머지 바가 되면 뭔가
제빠가 돼도요, 나중에 유능식이 뭐 살다 보면 별짓 다 하니까 이상한 짓할 텐데, 쉴드 치고 싶어지실 거 아니에요, 저를. 예. 쉴드 쳐주면 고마울 것 같긴 하네. 저도 잠깐 생각해보니까 괜찮은데. 너무 비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을 것 같긴 해요. 에고적으로는. 근데 그러시면 같이 가요. 같이 멀리 가요, 우리. 딱 자명한 입장에서. 역지사지는 해주되 자명한 입장을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역지사지도 안 해주면 좀 섭섭하겠죠. 저도 역지사지를 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이승만 대통령도 역지사지 주자. 아, 요 얘기만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제가 이 빠를 극복하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역사적으로 지금 이런 빠 문화 극복하는 방법은요, 제가 대학 때부터 발견한 거예요. 우리 학당, 아니, 우리 학교의 교수님이 좌파 역사학의 테두셨어요. 저기,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좌파 역사학의 아주 거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좌파 역사하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롤모델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세요. 교수실도 항상 열어놔요, 이분은. 보라고 그러나 하게. 이러면요, 휴일에도 나와서 공부하고 있어요. 책이 무너질 것 같은 책 사이에 앉아서 정말 성실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제가 딱 대학생 때 발견했던 게, 이분이 정약용이나 전봉준 장군을 얘기할 때는요, 그분들이 오해받는 부분을 그분보다 당사자보다 더 나서서 쉴드를 쳐주는 거예요. 정약용도 급격한 주장했다가 바로 그 입장 바꿨거든요. 근데 그걸 또 끝까지 바꿨을 리가 없다. 막못 견디겠는 거예요, 입장을 바꿨다는 걸. 그래서 막 뒤지고 뒤져서 어느 문집의 뒤에 그 젊었을 때 주장을, 그 강했던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걸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자기 해석한 거죠. 그래서까지 이해해줘요. 그런데 이율곡이나 이런 쪽할 때는 냉정하게 까고 끝내더라고요. 제가 그때 양심사관을 그때 정립했다니까요. 역지사지 사관. 아니, 딱 자기 편만 역지사지 해주고 다른 사람은 안 해줘요. 이게 빠문화죠. 그땐 좌파가 그랬지만 지금은 우파가 그러는 거예요. 이승만은 잘못한 것 같아도 어떻게든 파고들어서 이승만이 한게 아니라는 거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데, 김구는 한마디 걸리면 끝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빠문화에서 탈출하려면요, 일관성만 있으시면 돼요. 역지사지와 일관성. 그러니까 선택적 역지사지는 빠입니다. 이쪽만 역지사지 해주고 이쪽은 안 해줘요. 그게 지금 심각한 이유예요. 왜 김구는 그만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저쪽은 왜 여운형은 끝까지 역지사지 해주면서 왜 김구나 이승만을 안 해주냐는 거죠. 거기 들인 공만큼 해줘야죠. 해주고 얘기를 해야죠. 자명하죠. 그거예요. 그게 지금 정치에도 적용되죠. 막 김건희만 막 죽일 사람 하는데, 아니, 이 정도로 우리가 영부인한테 예민했던 문화라면 왜 지난 정권 때는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막 말도 아닌지 만화인데 그때도. 그러니까 저는 일관성이에요. 깔라면 같이 깝시다. 그렇죠? 일관성만 지키면요, 양심적이 됩니다. 근데 선택적으로 이 사람만 까고 있다. 이거는 자기가 이미 치우쳐 있다는 걸 자기는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는 되게 정의롭고 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땐 이랬지? 이렇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깨어나실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실 거고. 역지사지는 중요하지만 선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일관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양쪽 다 까라. 그렇죠? 우리처럼 양쪽 다 까니까 다 욕먹잖아요. 좌파는 우파라고 그러고, 우파는 좌파라고 그러고. 알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나는 좌팔까요, 우팔까요? 그래서 최근에 저를 사이비 교주라고 누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유능식이 사이비 교주다. 대통령 호소인이라면서. 그래서 결론 딱 내리더라고요. 반미 좌파라고. 그렇게 좌파들이 들으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욕 먹었는데, 저는 윤석열 지지자라는 식으로 막 욕하고 막 했는데, 문정부를
물을 많이 까서 그때 욕안 좋아서 아마 그러겠죠. 근데 갑자기 또 좌파가 돼 있고 근거를요 광주일보라고 되더라고요. 광주일보가 좌파의 이제 본산이라고. 그래서 자료까지 올렸더라고요. 광주일보 출신 좌파들. 그래서 황당했죠. 그래서 지금 좌파인지 우파인지 아무 생각 우리는 알 수. 그래서 우리가 중도 우익 좌파인 겁니다. 다 들어와 해서 다 역지사지해 주고 다 까고 다 이해해 주고 다 까면 돼요. 아니 이승만도 얼마나 대통령 되고 싶어서 나 아니면 안될것 같아서 그랬겠어요. 미국도 미국 입장에서는 상해 임정 왜못 수용했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국익이 도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미국 입장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저는 다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해보고. 근데 우리 민족한테는 불운이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되, 당시 시대 정세에서 그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되는데 활용해본 사람은 시세에 밝고, 그 안에서도, 아, 나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민족 이념 못 버리겠다 하고 외치다 죽으면 시세에 어두운 거고, 이렇게만 결론 내리면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 가치도. 누군가가 자기 생을 걸고 주장한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분단은 안 된다고 외치다 죽은 사람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분단은 절대 안 된다고 외치다가 어느 정권에도 참가해버리면 자기가 이념이 훼손되니까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위험한한테. 그렇게 외치다 돌아가신 분도 우리가, 우리 민족이 훌륭한 자산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뒤에도 보면요, 이분의 이념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준 돈으로 우리 먹고 살면서 김구를 추종하잖아요. 더 훌륭했지, 이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못마땅한 거죠. 왜 이승만이 준돈 먹고 살면 호의호식하면서 왜 김구를 추종하냐? 그럼 김구 이승만이 이렇게 하든가, 38선을 베고 죽겠다고 하면서. 하든가. 그러니까 얻은 게 있으면 잃은 게 있는 거예요. 다 가지려니까 문제예요. 서로.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의 평이 공정한 거예요. 아, 이승만 덕에 먹고 사는 거 알겠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준 돈으로 잘 살지만 아버지를 어디 가서 자랑하긴 좀 그래요. 이게 뭔가, 왜냐면 막그 노동자들을 되게 착취하면서 돈을 벌어다 나한테 준 거거든요. 근데 막그 누가 막그 노동자들 막 걱정하다가 누가 막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아, 또 그분, 아, 그분 덕에 또 그나마 우리가 또 가치를 지켰지. 막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게다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걸 하나로만 봐야 한다는 발상이 되게 치우쳐 있죠. 이승만 준돈 벗고 살았으면 이승만 찬양해야 된다. 이 발상. 얼마나 시대에 밝게 했으면 그 돈을 그렇게 모아서 우리 가족들한테 줬겠냐. 그러면 다 말은 맞는데 사람은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선에 대한 추구가 있거든요. 근데 선하지 않은 게 있었어. 국민들을 그렇게 몰아서 죽이고, 공산주의로 몰아서 죽인 사람만 얼만데요. 그것 때문에, 아, 좀, 우리 아버지지만 나좀안 찾아가, 집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걸 이거를 다 무시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협소한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보려고 하고 역사를 보려고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그건 빠들의 전유물이니까 뭐라고 우리가 더 못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빠들한테는 우리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너무 시야가 콩알만하기 때문에. 근데 저기 건전한 중도층들이 더 건전하게 자기 시각을 잘 유지하시길 바라면서 드리는 말씀. 뭐 중간에서도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라고.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돼? 팩트라는데? 막 이러면. 팩트에 속지 마시라. 역사는 첫째 팩트여야 되고 두 번째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양심 사관이에요. 양심적인 해석이 붙지 않은 팩트는요, 사기죠. 사기꾼도 팩트로 말해요. 그쵸? 근데 지잘 되려고 팩트를 활용해 먹으면 사기인 거고, 모두 잘 되라고 팩트를 활용해서 진실을 얘기해 주면 그게 양심적인 거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안 보고 팩트만 얘기하시면
팩트 팩트 할수록 오히려 사기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팩트다 뭐 이러면 오히려 사기일 수 있습니다. 요것만 팩트고 나머진 다 가짜지롱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식사하러 가시죠.